인천형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까지 지급, 박남춘 시장이 오늘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인천시 약 5,700억 원 규모의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신속 지급하기로 했는데 박 시장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인천형 재난지원금이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지요. 인천에서도 지원금 소식이 발표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인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는 이제 핀셋 지급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제 대유행의 중심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했지만 지원 방식이 좀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인천시는 취약계층과 업종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모든 도민의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고요. 1차 때 지원돼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과 외국 네. 국적 동포 58만 명을 포함해서 총 1,399만 명이 대상이고요. 재난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네. 필요한 재원은 부대비 37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4,035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재난 지원 신청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인천시 는 경기도와 같은 날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 대책 등 5,754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 경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책에는 집합금지 유지 업종에 150만 원, 그리고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100만 원, 그 집합 제한 업종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현재 약 7만 4천 개의 집합금지 제한 업소 등 중 총 3만 3천 개가 이제 서구시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 인천시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했더라고요. 또 문화예술인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 계층이 있는 지원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현재 전체 1,940개 어린이집에 반별로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현재 1차 지급 완료한 상태고 네.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약 6,500명에 대해서는 역시 오늘부터 지원금을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100여 개 관광업체는 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문화예술인 4천 명에 대한 지원은 서류 심사를 마친 뒤 8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설 연휴 전까지 정말 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정말 발등에 불이 꺼지는 그런 심경으로 아마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은 재난지원금 규정을 하자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기자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박남춘 시장이 4일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7국장 회의에서 네.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시민들이 재난금 필요할 때 적기로 지원해서 지급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네. 민생경제 지원책을 잘 마련한 만큼 이제는 속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박 시장 말했고요. 또 마른 화초를 살려낸다는 심정으로 지원금의 설 연휴 전에 시민들에게 꼭 지어져서 시민들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인천시의 네. 핀셋형 재난지원금 정책을 격려했는데요. 1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광역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면서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